자, 이번 시간에는 기린이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이텐들 시작하고요. 오라이덴탈 베이지 계열열 시저링 해주시고 이 풀투일 하는 힘 그대로 받으면서 중지를 축으로 회전을 좀 해줍니다. 중지와 약지로 캐치를 하시고요. 하이텐들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겠죠. 이 힘을 또 그대로 받으면서 약지 손가락을 축으로 리버스 채플린 돌려줍니다. 여기까지가 기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건데요. 그 뒤로는 중지로 회전하고 핸들 스위치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저는 기술을 마쳤습니다. 바리에이션이 굉장히 다양한 기술 중 하나인데요. 저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기린을 강좌해볼 겁니다.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. 호라이즌탈 하시고 베이지 계열열 시저링 캐치 풀트윌 해줄 겁니다. 이 풀트윌로 중지손가락 위로 올리는 힘, 이 힘을 그대로 받으면서 중지손가락을 축으로 회전을 줄 겁니다. 이런 식으로요. 한 요 정도까지 오게 중지와 약지로 세이프핸들을 다시 캐치해주는 겁니다.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이핸들이 올라가요. 약지손가락 쪽으로. 그리고 다시 이 힘을 그대로 받으면서 약지를 축으로 리버스 채플린을 돌려준다는 건데요. 힘을 그대로 받으면서 부드럽게 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기술입니다.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는 에어리얼 부분을 좀 생략하고 풀트윌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풀트윌을 해주시는데 중지를 축으로 회전까지 중지와 약지로 캐치 이 부분까지 나눠서 해보고 그리고 나서 약지를 축으로 채플린 하시고 중지를 축으로 다시 회전 준 뒤 핸드 스위치로 마무리하는 부분으로 두 파트로 나눠서 연습해보세요. 그게 어느 정도 부드럽게 돌아간다면 처음에 베이지 계열을 넣어서 시저링 캐치를 한 뒤에 풀트윌 내려가 주시고 자연스럽게 회전 주고 채플린까지 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